잘안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방송을 하다 보니 제가 좋아하는 분야를 찾은 것 같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별풍선. 이렇게 네. 준비를 하면서도 네. 별풍선을 쏴주시면서 방송을 보시면서 채팅도 해주시고. 이게 참, 이런 게 관심인 것 같아요, 네. 이런 관심 감사합니다, 네. 참, 이렇게 별풍선도 항상 이렇게 주시고. 정말 이게 방송이 재밌어요. 이게 만약에 보는 사람이 없으면, 방송이 좀 심심할 것 같은데,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연합회님 생각도 나고, 네. 다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방송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아, 진짜요? 아, 영광이네요. 네. 네, 11시에 하는 라디오입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 옛날에 그 제가 고등학교 때 태연의 소녀시대 태연 있잖아요. 네. 그 라디오 MP3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그런 목소리만 들리는데, 되게 한 번씩 쉬어가는 시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공부가 더 공부할 맛이 나곤 했습니다. 네. 미래의 쇼핑. 네. 미래에는 쇼핑. 참. 근데 이게 하다 보면 그냥 인공지능이 상식이 될 거예요. 이렇게 보시다 보면. 처음에는 막 신기하다 이랬는데 계속 보잖아요? 그럼 참 신기해요. 자, 이번엔 뭐 알리바바가 많이 나오죠. 네. 알리바바 저번에 결제해서 스마일투페이라고 결제를 했었는데 얼굴 결제 있잖아요? 네. 이번에 알리바바의 VR 쇼핑몰이에요. 자. 아직까지 근데 상용화 자체는 안 됐는데 곧 선보인다고 해요. 네. 그 백화점처럼 물건을 보면서 감각도 느끼고, 360도 이렇게 돌려서 상품을 볼 수도 있고요. 가상 피팅도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백화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가장 좋은 개념으로 요즘에 해외 직구 많이 하죠. 해외 직구를 할때 가장 유용할 것 같아요. 왜냐면 해외 상품이다 보니까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고 만지고 입어보고 느낄 수 있으니까 알리바바는 오프라인 매장이 없어요. 근데 세계 최고의 쇼핑몰. 네, 이거는 가상 쇼핑. 그러니까 쇼핑몰 자체를 이렇게 VR 기술 이걸로 만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또 이런 또 안경이 있어야겠죠. 또 그런 게또 한계점이 됩니다. 네. 그러나 이게 좀 상용화가 되고 이러면 사람들이 많이 하겠죠. 근데 지금은 현재 저희가 일단 거의 클릭으로 많이 쇼핑을 하는데 이렇게 집에서 쓰고 돌아다니면서 쇼핑하는 게 귀찮은 분들한테는 또 귀찮기도 하겠죠. 네. 하지만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선호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네. VR은 참. 이렇게 연합회님은 가끔 이렇게 허를 찌르는, 네. 공격이 있어요. 네, 참 이런 거 좋아요. 자, 다음으로, 이게 근데 도심 지역에서 드론 택배를 시작하는 거는 최초래요. 네. 그, 아이슬란드, 네. 수도의 그 레이카비크라는 곳에서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거 장점은 차로 이동하기 힘든 지역.
저번에 드론으로 혈액 옮기는 것도 보여드렸었죠? 그렇게 지형이 차로 움직이기 힘든 지역 있잖아요. 이런 지역에는 상당히 이점이 될 거예요. 네. 왜냐면 25분 거리를 되게 짧은 시간으로 단축을 한대요. 25분 거리에서 4분 거리로. 엄청난 단축이죠? 네. 그 집까지는 근데 못 가고요. 지정된 지역에 딱 도착해서 택배를 받아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온라인 쇼핑몰 아하라고 있어요. 여기랑 지금 콜라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협력을 한 거죠. 그 드론 업체 플라이트렉스라는 곳에서 둘이 협력을 해서 지금 기술을 진행 중이고요. 네. 그 운송 비용 자체가 많이 감소가 될 거예요. 특히 이렇게 지형이 와 움직이기 힘든 지역이잖아요. 하늘로 이동하게 되면 되게 상당히 편하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일단 우리나라는 그 인구가 너무 밀집돼 있죠. 그리고 일단 고층 아파트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택배 기사분이 이렇게 가서 하는 게더 빠를 거예요. 요즘 쿠팡은 또 로켓 배송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좀 힘들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도심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 소음이 장난이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좀 실현 가능성이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저희 택배 그런 회사에서는 한번 시도를 해본다고 해요. 네. 뭐 대한통운, 대한통운이 유명하죠, 네. 그곳에서 실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택배 기사님이 워낙 빠르시기 때문에 네.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그러니까 상용화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근데 쇼핑이 편해진다는 개념은 이렇게 한 곳에 모아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아까랑 비슷한 개념. 자, 2위. 옷을 골라주는 인공지능 카메라. 자, 요즘에는 뭐그 선택하기 힘들죠. 네. 너무 선택지가 많아서 그래요. 선택지가 적으면 뭐 금방 선택을 할 텐데, 워낙 이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햄릿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선택장애. 네. 쉽게 말하면 선택장애입니다. 네. 그런 거를 겪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는 쇼핑을 편리하게, 아주 그냥 소비자들을 그냥 네, 편리하게 해주면서 소비를 더 극대화시키는 거죠. 네, 이게 다 전략입니다. 네, 하지만 저희는 쇼핑을 편리하게 한다는 이점이 있죠. 네, 자, 인공지능 그 센서를 사용해서 LED 조명까지 활용을 하고요. 그래서 무엇이 괜찮을까? 네. 여기서 머신러닝 기술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뭐가 괜찮을까는 뭐 이걸 다 주입시킬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패션 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그한 러닝머신 방식이고요. 그 지금 현재는 이렇게 아마존 에코잖아요? 아마존 에코가 그 옷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한다고요. 만약에 지금 입어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 택배비도 아마존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게 상당히 쉽지 않을 텐데 저는 이렇게 반품이 들어오면 상당히 싫거든요. 네. 네. 물론 소비자가 반품 택배비를 이렇게 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반품이 들어온 것 자체가 참 귀찮아요. 네. 근데 이렇게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반품 택배비까지 자신들이 부담을 하겠다. 네.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이게 원래는 소비자 불만족, 소비자가 만족하지 못하면 택배비는, 왕복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돼 있잖아요.
안심하고 옷을 막살수 있겠어요. 네.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드는 건다 반품시키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러면 안 돼요. 나쁜 거예요. 네. 자, 미국의 그 스티브 픽스라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쉬지 않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쵸? 방송을 하게 되면서 느끼는 게, 제가 상당히 과묵한 사람이네. 그쵸. 맞아. 그게 영업 전략 중에 있더라고요. 미안하게 만들어라. 네. 동정 유발 작전. 이라고. 또 이렇게 소비자들이 착해요. 생각보다. 저희가 또 사고 이렇게 반품을 하는 게또 미안해지잖아요. 네. 오히려 그래서 그냥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까요? 지금 저도 항상 계속, 네, 변화를 주고 있어요. 사실 마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도 한, 그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까고 반품을 하면, 향수 특성상 상품성이 없어져요.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과감하게 딱 써놨습니다. 개봉 시 환불 불가. 근데 개봉하고 문제가 있으면 100% 환불. 네. 문제가 없으면 저는 절대 환불해 주지 않습니다. 네. 저는 거의 1인 기업이기 때문에 네. 힘듭니다. 네. 네. 그 미국의 스티치 픽스라고 네. 네, 저렇게 100% 만족 보증제 저런 게 있어요. 근데 그쵸, 그 힘든 거예요, 상당히. 근데 조스 떡볶이는 맛없은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조스 떡볶이는 그 간이 딱 좋아요. 먹다 보면 그 순대 찍어 먹는 것도 맛있고. 저는 간이랑 허파, 순대, 네. 그거랑 떡볶이 국물이랑 해서 먹으면, 와, 기가 막혀요. 정말 기가 막혀요. 네, 이렇게 미국의 스티치 픽스라는 회사에서는, 막 데이터를 입력해요. 좋아하는 색상, 그 다음에 회원 가입할 때. 좋아하는 디자인, 막 설문조사를 해요. 막 설문조사 한 다음에, 딱, 그 데이터를 종합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그 옷이 막 떠요. 그러면 이거 내가 찾던 건데? 그래, 이런 거 내가 찾던 거야.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와서 충동 구매를 하게 돼요. 이런 데이터가 무서운 거예요. 똑똑한 인공지능. 이렇게 소비하기가 너무 편해지죠. 이렇게 편해지면 안 되는데. 저희 지갑에서 자꾸 돈이 나갈 거예요. 자. 저번 저카메 아, 네. 저카메라에서 말 나와요. 짱이죠. 그 선전도 하던데 쉬리였나? 네, 쉬리 오늘 날씨 좀 알려줘 이러면서 네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다? 네, 이거 딱 그게 광고에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 분노의 질주 보셨나요? 분노의 질주에 그 옛날에 그 레슬링의 덜악이라고 있어요. 네, 그런 것도 돼요. 근데 만약에 오늘 안 이쁘면, 안 이쁘다고 하면 어떡해요? 네. 안 되죠, 그러면. 인공지능은 연하피님 딱 알아볼 거예요. 네. 항상 이쁘다고 할 겁니다, 네. 자, 저번 주에 뭐, 무인 편의점 한번 했었죠. 근데 자, 이거는 그때는
빙고 박스. 네, 빙고 박스. 그때 하나, 감사합니다. 짱. 별풍 현짱. 아, 오늘은 이렇게 10씩 4번을 주시네요. 네. 10점 만점에 10점, 네, 그건가요? 네.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빙고 박스보다 이게 더 멋있어요. 그때 연합회님 궁금해하셨죠? 그 편의점이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별풍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그냥 같이 함께 하는 이 시간이 즐거운 겁니다. 네. 얼마나 즐거워요, 이 시간. 자, 그래서 그때 자율주행. 자율주행하고 지금 머리가 백지가 됐어요. 우리 연합회님, 진짜. 진짜. 제가 잠깐 벙 찌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무슨 말인지 까먹었어요. 짱. 짱. 진짜 짱짱. 자, 이거는 어플로 호출을 할수 있어요. 편의점 자체를. 그러면 자율주행해서, 네, 편의점 이동하는 거예요. 네. 자, 태양광이 있어서 그 에너지를 충전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편의점 지붕에는 4대의 드론이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는 그 드론으로 이렇게 소비자한테 배송하는 방식까지 지금 계획을 짜고 있고요. 그 안에 홀로그래픽의 그 AI 프로그램이 있어요. 사람 얼굴 같은 게 있고, 거기서 그 단지 그 조수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니고요. 그 AI 기술과 클라우드 시스템, 이걸 통해서 자동적으로 편의점을 점검을 하고요. 재고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하는 기술. 와, 이거 그냥 영화에서 나올 법한 거 아닌가요? 이거는 영화예요. 전 진짜. 네. 근데 실제입니다. 네. 아, 진짜 중국이 이렇게 무인 편의점이 너무 빠르게 확산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그 문제점이라고 하면 사람이 있을 때 최대한 안전한 루트를 네. 달립니다. 네. 또다 그렇게 길이 네. 길이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최대한 안전한 루트로 다 센서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아직은 불안전하죠. 네, 자율주행이라는 게 아직은 좀 불안전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렇게 계속해서 개념이 나오고 이런 기술이 상용화되다 보면 어느새 상식이 되겠죠. 네, 그때 되면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안 되는데. 네. 버스가 네. 대중교통을 무료로 달라고 그러네. 네. 그러면 안 돼요. 네. 자,